7월 25일 오늘의 역사. 682년 신문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문무왕을 기리며 문무왕릉비를 세우다. 1261년 미카엘 8세가 비잔티움 제국의 고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복하다. 1562년 일본 전국시대의 다이묘 가토 기요마사가 출생하다. 1603년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 왕국의 국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다. 1643년 울산 앞바다 최대 규모 9.0으로 추정되는 울산 대지진이 발생하다. 1814년 스티븐슨 증기기관차의 시운전을 성공하다. 1867년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을 완성하다. 1871년 미국 아이오와주 데본포트에서 빌렘듬 슈나이더가 회전목마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다. 1937년 베이징 텐진 전투가 시작되다. 1939년 경춘선이 개통되다. 1941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일본의 벤진과 가솔린 판매를 금지시키다. 1946년 좌우 합작 회담이 시작되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다. 1956년 여객선 안드레아 도리아오가 침몰하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다. 1978년 세계 최초의 시험관학인 루이스 브라운이 영국에서 태어나다.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46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다. 1998년 일본 와카야마 현에서 카레에 독극물을 투입하여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다. 2000년 113명의 사상자를 낸 에어프랑스 4590편 추락사고가 발생하다. 2000년 야구선수 김기태 국내 최초로 6타수 6안타를 기록하다. 2004년 스타우트 인펀트 PC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로 호주 박물관에 기록되다. 2007년 탈레반 한국 납치 사건 배영규 목사가 살해되다. 2012년 도둑들 영화가 개봉하다. 2020년 FBI가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에 은신한 군사연구원을 체포하다. 2020년 모리셔스에서 일본 선적의 와카시아호에 의해 와카시아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다.